오늘 디지털 타임스 2024년도 5월 6일자 기사에 대해서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여 잠룡들이 떼줄수록 커지는 한동훈 팬덤 포털 검색량 이재명 조국 넘었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여당 쪽에서는 한동훈을 자기들끼리 막 때리고 막 죽탱이를 만들고 있는데, 오히려 더 한동훈이 지금 뜨고 있다는 기사예요. 굉장히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한동훈이 인격이라든지 신사적인 모습을 정치인들에서 그런 매너를 제대로 가준 사람은 별로 없죠. 근데 포털 검색량에서 이재명과 조국을 넘었다라는 기사입니다. 여권은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판에 나섰지만, 오히려 한전 위원장의 존재감은 더 커지는 양상이다. 잠룡들의 한동훈 때리기가 대리 한전 위원장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역효과를 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한전 위원장에 대한 포털 검색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를 압도하는 게 이를 뒷받침한다. 여당이 다시 재집권을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한동훈이 같은 사람을 여당 내에서 자꾸 흠집 만들면은 이재명이나 조국에게 주는 것이 되겠죠. 자기 식구 살 저기 베어먹는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6일 네이버 트렌드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영수회담이 있었던 지난달 29일을 제외하고 매일 한전 위원장 검색량이 이 대표와 조 대표를 월등히 앞섰다고 그래요. 총선 당일 및 이전에는 이 대표와 조 대표가 높은 추세였지만 역전된 건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정치권 일각에선 보수 진영 내한전 위원장 팬덤이 구축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전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 등판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 리서치가 2일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 뉴스핌 의뢰 조사 기간 지난달 29일부터 30일 조사 대상 전 국민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조사 방식 무선 RDD 활용 ARS 조사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보수 진영 차기 대권 주자에서 한전 위원장은 20.9%로 1위를 기록했다고 그래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11.2%,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7.0%, 오세훈 서울시장이 6.8% 뒤를 이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 50.6%가 한전 위원장을 지지했다. 총선 참패 이후 한전 위원장은 책임을 지겠다며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났다. 약 10일 후에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뒤 현재까지 별다른 공개 정치 행보 없이 자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한한전 위원장 책임론을 제기하며 비판하는 소리가 쏟아졌다. 유승민 전 위원장은 용병 같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시장은 한전 위원장을 겨냥해 총선을 대권놀이 전초전으로 한 사람, 우리에게 지옥 맛을 맛보게 했던 정치검사,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 더 이상 우리 당에 얼씬거리면 안돼 등의 고강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오 시장도 한 종편 방송에 출연해서 총선 참패 원인으로 한전 위원장의 선거 전략을 꼬잡습니다. 전부 이제 참 한동훈이 때리기에 나섰네요. 같은 식구들끼리 전부.
오 시장은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586 심판론이나 운동권 심판론, 2조 심판론을 하게 되면 심판론으로 맞불 놓을 것 같지만 스스로 심판론의 프레임으로 빠져들어 가는 것이라며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심판으로 맞붙는 것은 사실은 피해야 하는 전략이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권 잠룡들로 쏟아지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존재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비공개 일정은 물론 목격담까지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공개 행보를 피하면서 필요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는 홍 시장의 배신자 프레임에 배신하지 않을 대상은 국민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참 똑똑하네요. 그는 지난 3일에 비서실장을 지낸 김형동 의원을 비롯해서 사무처 담직자 등 20여 명과 서울 시내 중식당에서 3시간가량 만찬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목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총선 지원 유세를 했던 가수 김은국 씨에게도 먼저 연락해 감사 메시지 전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를 잘 자세히 감싸고 또 찾아서 다 따뚜거리는 스타일이에요. 한 전 위원장 대표 팬카페인 워드훈이 회원수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4월 10일 총선 이후 꾸준히 증가된 회원수는 이날 오전 9시 50분 기준 4만 1729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런 기사예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이제 우리 한국은 대선 주자나 이 나라 대통령감으로 대통령 스스로 준비된 지적 수준이 높은 인격을 갖춘 인격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옛날에는 뭐 쿠데타로 뭐 난데없이 군인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뭐 그냥 저 그 사람들 학력 보면 일반 대통령들의 중간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돼서 밑에 사람들이 다 일을 하고 그랬죠. 그리고 무슨 가난한 게 무슨 대통령의 돼야 될 자격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많이 배우고 지적 수준이 돼 있고 인격을 갖춘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 인격자를 뽑아야 돼요. 물론 아랫사람들이 다 일을 할 수도 있죠. 전문가들이 그 분야들에 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전체를 다 통괄할 수 있는 그런 지적 이 부분이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상고 출신이지만 감옥에서 많은 독서를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준비된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상고 졸업생이 아니에요. 그분은 뭐 대학에서 박사를 딴 사람보다 더 똑똑한 인물이고 그 이호 여사도 뭐 국내에서 명문대를 나와서 해외 가서 다 공부를 한 유학파죠. 그 연세에 그런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들이 역시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가 많이 돼 있는 사람을 뽑아야 그다음 밑에 사람 부리더라도 자기의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밑에 사람을 부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런다 보는 거죠. 또 지적 수준만 높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역량도 필요하고 인간성이 필요하고 그 인격을 잘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여당에서는 한동훈을 뛰어넘는 인물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오세훈이나 원희룡, 홍준표가 있지만 순서를 뽑는다면 그 중에 1위가 한동훈, 뭐 오세훈, 원희룡, 뭐 홍준표지요. 한동훈은 조국과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보복 정치와는 좀 다르죠. 조국이 참 아까운 것은 그 전직 대통령 그 이명박이나 박근혜 참 그 다 구속시킨 것은 그 밑에 깔려있는 잠재의식에 뭐가 있느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죽음에 몰았다는 그런 붕괴 보복성이 잠재되어 있었는데 태생적으로 그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선거를 치르면서도 뭐 대통령이나 한동훈을 뭐 감옥에 보내고 뭘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참 아까운 인물이죠. 조국은 한동욱과 조국이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두 사람 다 매너가 좋고
정치적 신사예요. 그러나 한동훈은 보복 정치와는 좀 다르고 한동훈은 온유하고 따뜻하고 명철한 성격을 가졌고 정치적 신사인 셈이에요. 같은 여당에서 너무 흔들어 흠집내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야당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대선 대통령 자리를 여당이 가져오려면 자기 가족끼리 서로 흠집내고 살을 갉아먹는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한동훈을 우리가 지금껏 뽑아서 9명의 대통령 한동훈은 지금까지 우리가 뽑아온 9명의 한국 대통령 중에 1명 DJ를 빼고는 모두가 경상도 출신으로 8명이 경상도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획일적 대통령이 무더기로 나온 경상도 쪽에서 좀 탈피해서 탈피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좀 여러 가지 다른 뭐 서울이나 뭐 강원도나 충청도나 뭐 전라북도는 한 사람도 대통령이 나온 적이 없죠. 호남 뭐 전라북도나 강원도 충청도 서울이나 서울이 수도에서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획일적인 경상도 출신의 대통령이 무더기로 나온 곳에서 탈피한다는 입장에서 한동훈은 출생지가 강원도 태생이고 서울에서 자란 것이 태생적으로 중립적이고 지역 감정을 타파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저기 뭐 대구 출신인가 그러고 또 조국이 경남 저 부산 쪽 출신인데 어쩔 수 없이 지역 감정을 그 사람들은 다 갖고 있어요. 조국은 이제 서울서 자랐겠지만 좋지 않아요. 영호남 그런 것이 밑에 깔려 있어서. 그런데 이제 한동훈은 지금까지 많이 외면당했던 강원도 출신인데다가 또 서울에서 다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립적인 태생적으로 중립적인 지역 감정을 타파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다만 아쉽다면 개인적으로 이제 법대 출신은 대선에서 그만 나와야 한다는 나 개인적 주장에 걸리긴 하지만 한동훈을 주목해 볼 만한 인물이고 차기 여당이 다시 정권을 쟁취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후반부에 또 다른 인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젊고 패기 있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는 대선 주자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들끼리 갉아먹고 이렇게 피 흘릴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오늘 디지털 타임스 2024년도 5월 6일자 기사 잡룡들이 때릴수록 커지는 한동훈 팬덤 포털 검색량 이재명 조국 넘었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